천연관 교육원에 오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잠을 못 잔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제가 그냥 보호자로 좀 따라가 줄게. 예, 그렇게 저는 원래 저는 이제 다른 뭐 지병이 좀 있긴 있지만은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심한 거는 아니다.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오게 됐습니다. 오셔서 지내보니까 여기는 또 어떠셨나요? 교육자 또는 뭐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시설이 이 정도면은 상당히 괜찮다. 침대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공간도 괜찮고 앞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운동장도 있고 산속을 또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조용하고 공기도 우리가 충분히 산소도 이렇게 들이마실 수 있는 그런 시설. 그리고 뭐 비가 오면은 또 옥상에서 운동하고 뭐 탁구 치면서 할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는 느낍니다. 어떻게 좀 좋아지셨는지 네네. 제 같은 경우는 지방간에 그다음에 협심증 주였고 지방간 같은 경우는 약은 뭐 따로 그건 없는데 이 검사를 하면은 지방간이 나오고 그게 나중에 이제 간 경화라고 하고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고 심장병 같은 경우는 저는 한 13년 전에 심장 혈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. 근데 약을 먹어도 좀 걷다 보면은 심장이 조입니다. 그때는 좀 이렇게 멈춰야 됩니다. 조금 좋아지면은 다시 걸어가고 이제 이 상태를 이제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 한 2년 전에 다시 삼성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새로 했는데 그 막히는 것 때문에 수술이 안 된다고 합니다. 조금 이제 좁은 혈관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. 막히는 부분들이. 그래서 약은 이제 뭐 계속 약 먼저 이제 주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혈관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뭐약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나는 그 약만 먹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 조심하는 단계에서 평소에 느끼는 게 걷다가 멈춰야 되기 때문에 이때 느끼는 불안감은 그렇게 오래는 못 살고 가겠구나 사람들이 이런 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그렇게 느꼈는데 여기 와서 제가 한 일주 조금 지나서 저도 참 오면서 약은 가지고 왔거든요. 그런데 여기서 제공하는 또 녹즙만 먹고 산을 다니는데 제가 뛰기도 하고 오르막도 그냥 걷고 중간에 뭐이 가슴 조이는 것 때문에 뭐 멈춰본 일도 없고 제가 한 3주쯤 지나고 나니까 혈액 검사를 제가 또 여기서 검사를 해보니까 아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내가 나아지는 게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. 혈액들이 주로 이제 적혈구가 이렇게 덩어리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 왔을 때 사진인데 이렇게 3주 돼서 이렇게 찍어보니까 걔들이 다 거의 많이 풀어져가지고 혈관을 이제 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아, 내 피가 약을 먹지 않아도 이렇게 맑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보고 나서 좀더 확신을 느꼈습니다. 혈액이 너무 좋아지셔가지고. 저는 이제 이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. 처음에 여기 와서 한 일주일까지만 해도 아, 나가면은 그래도 더뭐 맛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좀 먹어볼까?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, 그 3주 교육 쭉 받아보니까,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면은, 다시 내 혈액이 막히겠구나. 그거는 제가 느꼈기 때문에, 여기서 가이드 주는 그 처방대로 열심히 그 집사람하고 같이 따라서 실행해 볼 예정입니다.